수행평가를 도와주실 선생님 박민수 선수 모셨습니다. 아~ 근데 힘들어요. 힘 체력 괜찮으세요? 이거? 선생님! 그만 불러요, 선생님. 드리블을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드리블 먼저 연습을 네. 좀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2박 6일 치어도 안 늘어요. 땅땅땅. 아니. 저렇게 치지 말아야지를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패스를 한번 배워볼게요. 패스를 먼저 두 분이서 네. 먼저 한번 패스를 주고받아 볼게요. 하가 실력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 점수를 하를 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게 무슨 상?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자 최상. 자 패. 사상. 하. 언더. 하. 언더. 정확해요. 정확해. 와. 완벽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슈팅으로 넘어갈게요. 공을 받을 때 서서 대부분 이렇게 자세.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자세잖아요, 자세. 네네. 이제 용어 전문 용어가 이제 트리플 스트레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트리플 스트레치. 네. 드리블 자세. 자, 슈팅 자세. 네. 자, 패스 자세.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이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패스를 하죠. 근데 요거를 지금 아까 빨래추처럼 일자로 보내고 싶다고 하면 반동을 위한 슈팅도 서서 쏘면은 멀리 안 날아가듯이 패스를 빨리 주고 멀리 날리려면 이 반동을 위해서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서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좀 준비하고 있다가 패스를 받음과 동시에 원투 쭉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일직선으로 그렇죠. 여기다가 주시는 게 아니고 명치 오 그렇죠. 명치에다가 여기다가 주시는 게 아니고 명치 여기다 줬는데 뭐 야구야? 그리고 패스를 하실 때도 패스 폼이 있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크로스로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앞으로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으로 그냥 뿌리는 대로 앞으로 그래서 네. 손끝 마지막에 쭉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더럽다. 그리고 이제 패스도 슈팅도 여기 보면은 볼 자체가 슛을 쏠 때 내가 스냅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려면은 볼 스냅이 자, 보면 공이 지금 흐트러지지 않죠. 네네. 옆을 잡게 되면은 볼 회전선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돌아가네요. 내 스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네. 패스도 똑같이 옆면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날아가죠. 볼 도는 거 보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는 많이 안 돌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세. 그렇죠. 오케이. 아 너무 깔끔했습니다. 패스 제일 기본적인 체스트 패스랑 그다음에 위치 이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걸 좀 배워봤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학생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농구가 이제 재밌을 거예요. 패스도 이제 안 뺏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 슛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지금 슈팅을 쏴보면 됩니까? 네. 쏴보시면 됩니다. 넣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뭐 들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넣을 수 있어요. 들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폼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들어갔는데도 아니야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을 못 받네. 선생님 수행 평가인데 넣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농구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싸서 들어가면 100점 줄까요? 아니요. 안 들어가더라도 않나요, 들어가면? 안 들어가더라도 폼이 좀 괜찮으면 지금 교과 과정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쏴볼게요. 네. 이게 안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슛이라는 게 좀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네. 일단은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 서서 네. 손을 처음에 올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연습을 하는 건데 네. 이 각도가 너무 펴져 있으면 뻗는 각도가 얼마 안 되니까 네. 되게 짧을 수가 있어요, 슛거리가. 네. 그래서 눈썹 정도만 맞춰서 좀 이 정도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깨가 너무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그렇죠, 딱 자세 좋아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퉁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앞링 맞고 이제 들어가지 말고 공 하나 정도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높이. 네, 좀 위로. 그러니까 팔꿈치를 누가 이렇게 퉁 쳐가지고 올린다는 느낌이 위로 퉁 가볍게.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손끝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 올려보세요. 손끝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뻗으실 때 뻗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손끝이 위에다가 손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벌렸다가 모으면서 이렇게 손끝에 힘을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거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 쌈 떠먹어. 맞아. 제가 잘하거든요. 이게 전문이에요 전문. 이거 내가 이걸 잘했었는데 이건 중등학생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쌈슛. 그렇죠 쌈슛이에요. 쌈슛.
쌈 싸먹어. 그렇죠, 그렇죠. 아! 손끝에 힘을 전달을 해. 근데 이게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볼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로 가는 슈폼도, 예? 그러니까 이제 폼이라는 거는 이제 정답이 없거든요. 예. 슈폼이라는 건 뭐 잘 들어가면은 그렇죠. 좀, 들어가면 예, 뭐 장땡이죠. 장땡이라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손목이, 네, 너무 꺾여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그대로 팔꿈치 퉁 올려서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숙여서, 아, 네, 팔 끝을, 그러니까 목이 꼿꼿이 서 있어요 지금. 아, 예. 그러니까 숙여 주셔야 돼요. 아니 이목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목을 숙이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네. 네. 거기 잡은 상태에서 뚱. 그렇죠. 이제 팔꿈치가, 네, 다 안 펴졌으니까 일단은 뻗는 거. 이게 뻗을 줄 알아야 그다음에, 네, 스냅을 주면서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다 뻗는 거. 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내려온 스냅. 이번엔 하체 힘을 이용해서, 자, 처음에 일어났다가 반동을 줬다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일 좋은 이제 슈펌점 기초는 상체가 올라가고 하체가 내려가면, 네, 이게 좀 밸런스가 좀 깨지죠. 네. 그래서 동시에 앉아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이 팔꿈치가 펴지는 시점이 무릎이 펴지는 시점이랑, 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똑같이 펴주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펴지는 거예요. 아, 네.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간단하게 이제 드리블, 네, 패스, 네, 슛, 이 기초를 배워봤는데, 네,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확실히 이 하체를 더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 네, 오늘 좀 35년 만에, 네, 처음 배웠습니다. 저는 드리블도 좋았지만 이 자유투 쏠 때 잘 안 날아갔었어요. 그리고 포물선도 좀 낮고 점프를 해야 날아갔었는데, 하체를 확실히 낮춘 다음에 손목까지 온몸을 이용해서 던지니까 잘 날아가네요. 근데 그럼 이제 수행평가. 아, 네. 수행평가를 진행해 볼 텐데, 네,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먼저 쏘시죠. 자유투 먼저 할까요? 프리드로? 하시죠. 네. 네. 다섯 개씩 쏩니까? 다섯 개씩 쏘시죠.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 아직 카메라가 자리에 안 잡아가지고. 잘 잡았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 방금은 그냥 싸본 거라서. 아, 진짜요, 선생님? 아, 시작을 해야죠, 시작. 아, 시작! 네, 시작. 아, 선생님. 선생님,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추잡. 아, 선생님! 오, 선생님! 자, 선생님! 선생님, 자세를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선생님. 무릎이 높아요. 오, 깨끗하다. 선생님, 멋있어! 와, 선생님, 네 개 넣으셨습니다. 네네네. 오, 대단하십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은근히 긴장돼요. 이게 긴장돼요. 그러니까. 은근히 긴장됩니다, 선생님. 나이스. 없다. 그렇죠. 지금 좋아요. 예. 지금도 이제 틀어졌죠. 틀어졌어. 예. 맞아요. 틀어지니까 바로 딱 틀려. 맞아. 틀어졌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지금 오히려 반동이 없는 게 더 깔끔해요. 반동 주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오케이, 굿. 오사. 선생님. 아, 좋았다. 동타입니다, 동타. 네, 동타.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꼴찌를 했는데,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선생님, 지금 만점인가요? 선생님이랑 똑같은데요? 네네. 만점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동. 누가 더 많이 넣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수행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텝은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네,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네. 자, 기본적으로 드리블, 왼손 드리블을 치면은 드리블 스텝이 이제 반대발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네,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스텝을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오른손 드리블 칠 때는 드리블 스텝이 이제 이런 스텝. 네. 반대발. 반대발.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게 지금 엎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드리블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드리블을 배웠던, 네, 처음에 이제 드리블 파워 치다가
크로스 한 거 배우셨죠? 아, 네. 드리블 치고 바꾸고 드리블 치고 바꾸고 이렇게. 네. 네. 이거를 똑같이 드리블 치고 바꾸고 드리블 치고 바꾸고.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실게요. 어, 멋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스텝을 계속 이어서 가시면 오른손 왼쪽 갈 때는 오른발이잖아요. 봤죠? 받고 이 발 나갔죠. 나가면서 드리블 칠 때는 왼발이 또 나가면서 반대발. 하나, 둘, 이렇게 됐죠. 요 발 나가면서 하나, 둘,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리블 치면서 이제 슈팅으로 쏠 거예요. 쉽지 않다. 계속 반대발이 나오니까 발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준비. 연습인가요? 네. 친구야, 해봐, 친구야. 네. 자. 자. 두 개씩 갔어, 두 개씩 갔어. 지금 여기 카메라 화면에도 빵빵 터진다, 빵빵 터져.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저는 의욕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이게 조금 네. 발전이 느린 친구도 있습니다. 네. 꽃은 봄에 다 피지 않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는 수행평가 끝나고 필 것 같아. 수행평가 때 펴야지. 선생님 고등학 중학생도 보지만 고등학생이 보는데 중학생 때 봐서 고등학교 때 필 수도 원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면 벽 보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아, 벽 보고. 집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잠깐만 벽 보고 서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35인데 잠깐만 벽 보고 서 있어요. 선생님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도 할게요. 자, 준비 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드립을 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 조용히 하고 해주시면 돼요. 수영평가 지금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자, 하나 둘 마지막에 원드리블. 오케이 또 왼손 바꿔주고 바로 바꿔주셔야 돼요. 한 번만 치고 바꿔주시고 한 번만 치고 바꿔주시고 드리블 마지막에 치고. 아,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도. 자, 마지막 할게요. 고! 드리블 한 번.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마음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필요 없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체육 시간에 꽃! 네. 선생님과의 대결 한번 신청해도 됩니다. 아, 진짜? 아, 네네. 2대1. 아, 2대1이요? 2대1. 원래 체육 선생님 저희 원래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들 있고 끼는 팀이 무조건 이겼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저희 2대1로 네. 5점만 괜찮으십니까? 5점 하시죠. 5점! 5점. 저희가 2대1을 시작하기 앞서서 프리드로로 공격권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는 사람 계속 공격입니다.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겉자리다. 친구야, 선생님 먼저 하시면 큰일 났다. 아! 아, 이러면 큰일인데. 큰일인데. 아. 자, 2대1!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없어! 없어! 한 번만 더 먹으면 돼! 토끼를 또.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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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 배운 대로 무릎을 썼습니다. 4대3. 터치! 그리고 이거는 공격권 체인지. 아니, 우리 룰이 달라. 맞아. 이거 리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아, 스틸. 아, 스틸도. 아, 그럼 살릴 걸. 어, 좋아. 야! 안 돼. 파울이야. 예. 파울이야. 아,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지네. 아, 정수리를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이겨먹으려는 모습 보기 좋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직접 배워보면서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행평가를 한 지 오래됐지만 네. 오랜만에 추억이 돋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된 폼으로 배우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10대 구독자분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네.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늘 좀 되게 재밌었고 어떤 걸 알려드려야지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농구의 기본은 뭐 드리블, 패스, 슛, 뭐 네. 이제 레이업 슛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기본기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원래 이런 거를 되게 지루해서 그죠. 배워하기
싫으시는 분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화려한 기술만 좀 선호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좀 알려드리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 진짜 우리 10대 구독자분들이 네. 요 영상을 좀 필동 영상으로 해서 네네네. 다 보시고 네. 수행평가 100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다시 보기 하시면 조회수도 많이 빠지고. 대한체육회 TV, 자,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만점 받으세요, 여러분들. 파이팅!